이제 오후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해요. 자, 화면을 저희가 쭉 만들었죠? 네,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거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요거 지금 화면에 다 나오질 않았어요, 그죠? 화면에 일부만 데이터로 지금 보이고요. 요게 안 보입니다, 지금. 부서 코드, 직급 코드, 성별 코드. 자, 얘네들도 마주, 이렇게 컴포넌트화해서 화면에다 보여드리려고. 자, 근데 얘네들하고 여기 보이는 이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이는 이 이름은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모양의 가공 없이. 자, 마스크 에디트나 캘린더는 내용을 크게 가공하진 않았습니다. 모양을 약간 덧입혀서 조금 더 보기 좋은 형태로 가공을 해봤고요. 체크박스가 달라졌다면 제일 달라졌는데, 그래도 사실 내용이 크게 변화는 없다고 보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틀리죠. 그죠? 자, 부서 코드 0102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제가 요령 피워낸들, 이거 대시 붙이고, 아무리 이거를 모양으로 체크박스로 바꿔줘도, 이게 무슨 부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사용자들은 코드 모릅니다. 명칭을 원해요, 명칭. 자, 명칭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데이터셋에 보시면, 자, 부서 코드집 있죠? 그죠? 부서 코드집. 자,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 그죠? 자, 사용자가 원하는 거는 이런 이름입니다. 무슨 부서, 무슨 부서. 그죠? 자, 근데 사실 코더들은요, 이 이름을 별로 안 씁니다. 그죠? 입품문 비교할 때 이름으로 비교해요? 안 하죠? 우리는 코드를 써요. 왜냐면 이름이 수시로 바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쓸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둘을 중재를 해줘야겠네요. 그죠? 사용자가 원하는 명칭과 코더들이 원하는 코드 둘 간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매핑 테이블이 필요하겠네요. 자, 이런 매핑 테이블을 아마 여러분들은 DB 안에 공통 코드 테이블, 부서 코드 테이블 뭐 이런 목록으로 내용을 갖고 있으실 거예요. 자, 얘는 그걸 조회해 놓은 상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런타임에는 해당하는 내용들을 갖고 올 거예요. 자, 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따라서 사용자한테는 요 내용을 보여주고요. 사용자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얘랑 쌍을 이루는 코드 값을 우리는 얻어 쓰려고요. 자,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디자인이 여러분의 콤보 박스라고 합니다. 콤보 박스. 자, 콤보 박스 선택해서 화면에다가 찍 그려봅니다. 이름은 낯설었어요. 콤보. 이거 뭐라 그러나.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금방 눈치챕니다. 콤보 사실 여러분 많이 쓰시는 뭐예요? 셀렉트. 그죠? 셀렉트를 저희는 콤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콤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셀렉트를요, 웹에서 쓰실 때는 JSP나 ASP 같은 데서 많이 쓰시고, HTML에서도 DHTML에서 주로 쓰시기 때문에, 이 안에 이 리스트를 펼치면 나왔던 것들, 옵션이죠, 옵션. 옵션들이 동적으로 개수를 달리할 때, 고정되어 있는 거 말고 동적으로 개수가 달라질 때 어떻게 해요? 서버에서 HTML 페이지 만들 때나 별도의 항목 보관했던 거 읽어드리면서 도큐멘트 라이팅 이런 거 쓰셨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마이 플랫폼 화면은 거의 정적입니다. 그려놓고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려고요. 이 콤보 안에 들어가는 이콤 옵션즈 항목을 방금 보셨던 데이터셋 있죠? 얘랑 연결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만큼 동적으로 옵션즈를 따로 도큐먼트 라이트 하지 않고 두 개를 연결해주면 얘는 요 안에 들어있는 개수만큼 나오게요. 서버에서 데이터를 부서 코드 조회했더니 20개예요. 그러면 옵션 20개. 부서 코드 조회했더니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옵션 4개만 만들어요. 자, 요런 것들로 요런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콤보는요. 근데 오늘은 아까처럼 제가 아까는 막 드래그에다가 쭉쭉 집어넣었는데 얘는 좀 복잡한 놈이라 드래그만 가지고 안 돼요. 드래그하고 나서 다시 또 프로토콜, 아니, 프로퍼티즈 세팅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좀 귀찮아서요. 드래그 빼먹고 바로 여기서 다 세팅하려고요. 자, 대신 제가 이런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서 다 일일이 코치를 해드리고 있죠. 자, 컴포넌트 어떤 거 갖다 쓰세요. 자, 설정은 뭐뭐뭐 잡으세요.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저만 없으면 그런 거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어느 날 임무가 떨어졌어요. 자, 요거 가지고 써. 종류는 그래도 좀 어떻게 알아냈는데,
이 안에 도대체 뭘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죠. 너무 많아서.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콤보너트 처음 다룰 때 속성 찾는 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콤보가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없다 가정하고,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콤포넌트 처음 보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부터 찾으세요. 요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바인드 데이터셋. 자, 바인드 데이터셋 있나 없나만 먼저 찾으세요. 있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셋 연동할 수 있는 겁니다. 없어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없어요. 자, 그러면 속성명, 밸류 아니면 텍스트 항목 둘 중에 하나는 살아있을 겁니다. 얘한테다가 값을 독립적으로 집어넣을게요. 그냥 여러분이 웹에서 쓰시는 텍스트 박스 있죠? 자, 그런 것처럼 거기다 밸류 세팅하고 거기서 밸류 꺼내고 텍스트 세팅하고 텍스트 꺼내고 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 그대로 갖고 가면서 데이터셋 연동 기능까지 들어가면 얘는 그 내용을 데이터셋과 연동해서 집어넣고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 다음부터 깜깜 소식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걸 더 세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여기서 헤매지 마세요. 이거 너무 많아서 못 찾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버튼 누르세요. 두 번째 버튼. 자, 누르시면 바인드 데이터셋이 속해 있는 공간을 찾기가 쉬워질 겁니다. 자, 데이터 연관 부분을 다 모았어요. 자, 두 번째 버튼의 기능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끼리 묶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안에 있는 것들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공부는 뭘로 한다고요? F1키 눌러서 속성 이름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 내용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을 찾아나가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컴포넌트 처음 나오면 바인드 데이터셋부터 찾는다. 없으면 포기, 있으면 연결 가능. 그죠? 연결하려면 뭐뭐뭐 더 필요할 텐데 그것들은 두 번째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참조한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얘네들 다 공부해야 되지만 오늘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 중에 자, 데이터셋이 두 개나 보입니다. 역시 복잡하다고 제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바인드 데이터셋 이걸 메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여기 에디트 박스 보이시죠? 그죠? 얘랑 바인드 데이터셋 여태까지 계속 끌어다 연결했잖아요. 자, 그게 바로 바인드 데이터셋입니다. 자, 연결되면 어떤 모습이에요? 연결되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자동으로 에디팅 뭐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던 거. 자, 이게 바로 바인딩의 기능이죠. 자, 해당하는 바인딩은 이런 뜻이죠. 내가 여기서 자료를 꺼내기도 하고 내 안에서 자료가 바뀌면 다시 그 공간으로 세팅해 놓기도 하고 자, 주고받는 관계. 자, 이것을 바인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고 밑에 보니까 인어 있네요. 인어. 자, 인어는 뭐에 쓰는 거냐면 주고 받지 않습니다. 아니, 받고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자료를 꺼내기만 해요. 내가 여기다 다시 세팅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로 참조용 자료에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콤보를 만들자니 리스트가 필요해요. 리스트를 어디서 얻어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셋으로부터 꺼내기는 하는데 그 내용이 바뀐들 거기다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다. 꺼내서 나를 위해서 참조만 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너 데이터셋의 속성입니다. 자, 이너 데이터셋과 바인드 데이터셋 속성을 정확하게 의미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누구를 갖다 놔야 될까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부서 코드집 제가 여기다 추가하려고 그래요? 삭제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그냥 갖다 쓰기만 하려고 그래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너 데이터셋에 연결할 데이터셋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데이터셋에는요, 부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코드가 들어있었죠? 자, 코드가 어디 들어있었는지 맞춰주세요. 자, 데이터도 한 군데 들어있어요. 명칭 말이에요. 자, 그러면 데이터 들어있는 부분 맞춰주세요. 자, 다섯 개 다 맞추면 데이터가 보인다 그랬는데, 지금 다 맞추질 않고, 제가 반만 맞췄어요. 반만.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합니다. 실행. 반쪽 세팅의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놔둘게요.
다 해당하는 거 바인드가 돼 있지 않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예요? 바인드 돼 있으니까 내용이 자동 연결 다 나오죠. 얘는 바인드 안 돼 있으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죠. 당연히 이 상태입니다. 데이터 안 나오면 바인드가 안 된 거예요. 자, 근데 인원은 충분히 다 만들었죠. 자, 그래서 리스트를 펼치면 목록은 다 나옵니다. 이 목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부서 코드지, 그죠? 거기서 목록을 요 항목에서 가져다가 쭉 리스트업을 한 거죠. 자, 그 중에 하나 제가 인사부를 선택하면 얘는 사실 이 텍스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랑 쌍을 이루는 코드 값을 밸류로 갔습니다. 밸류. 자, 콤보점 밸류 찍으면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좀 느려지네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텍스트가 아니라 이거랑 쌍을 이루는 코드값 있죠? 그거를 갖게 돼요. 자, 요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조회 조건 많이 만드시죠? 그죠? 아규먼트에다가 이 코드값 넣어보내죠. 이때 바로 콤보가 요 정도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렉트 DPTCD는 하고 뭐라 그래요? 콤보점 밸류를 문자열로 붙여서 서버로 보내면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해당하는 값을 근데 오늘은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요. 여기서 받은 01이라는 코드 값을 나 혼자 쓰고 아니면 아규먼트로만 던지고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금 그리드가 보여주고 있는 DS4원 얘까지 연결해 주려고요. 연결. 얘를 여기다가 연결. 자, 연결하고 싶어요. 연결 어떻게 한다고요? 바인딩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 값을 나는 누구에게? DS4원 데이터셋에 무슨 컬럼? 부서 컬럼으로 연결해주고 싶다. 이 값은 나 혼자 갖고 싶지 않고 이 값을 그쪽으로 연결. 자, 그럼 이제 모습은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자, 바인딩이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갑자기 데이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이게 바인딩의 효과죠. 자, 실제로 얘는요, 요 콤보에게 02라는 값을 줬을 거예요. 총무부는 모르고 02를 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 02를 자기의 이너 데이터의 테이블에 뒤지는 거야. 코드가 어디 떠라 봉이가 쭉 뒤져가지고 찾으면 그 위치의 텍스트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코드는 자기가 가는 거야. 자,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여러분 눈에는 코드가 아니라 텍스트로 맞춰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거꾸로 콤보를 열어서 이제 위치를 조정해 보려고요. 자, 인사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선택의 위치를 바꾸면 클릭한 위치의 값을 텍스트를 자기 화면에다 보여주고 얘는 사실 인사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쌍을 이루는 코드 값을 자기 밸류에다 갖고 있어요. 근데 밸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인딩까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연결된 데이터셋 부서 코드 위치에다 갖다 놨죠. 이것을 그리드가 갱신을 하면서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콤보형들은요, 내장 데이터셋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장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코드 값이 들어오면 스캔해서 텍스트로 보여주고, 텍스트를 선택하면 그 위치의 코드 값을 원하는 위치로 연결까지 시켜줍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콤보형 데이터셋이라고 부릅니다. 자, 콤보형 연결. 자, 해당하는 거, 자, 요 정도 마무리하죠. 자, 이렇게 생긴 컴포넌트가 콤보에서 그치지 않고요. 조금 더 다른 종류가 있네요. 앞을 빼볼게요. 자, 콤보 말고 아까 콤보 선택한 위치에 보시면 왼편에 리스트 있죠. 그죠? 자, 리스트도 이렇게 생겼어요. 리스트도. 자, 오른편에 보시면 라디오 보이시죠? 네, 라디오도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콤보 박스 오른편과 왼편으로 배치되어 있는 리스트하고 라디오 버튼. 자, 선택해 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니까요. 예, 직급도 순평 이런 걸로 나와 있네요. 코드 값으로. 이거 뭐 이렇게 보여주면 직급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데이터셋 만들어 봤어요. 예, 부서 그 직급 코드가 들어있는 데이터셋. 직급의 명칭. 사용자들은 이런 거 보여줘야 되죠. 자,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코더들은 코딩, 예, 코드 값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 두 개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요런 데이터셋이 필요하네요. 자, 서버로부터 조회해오는 거예요. 자, 조회해다 놓고 리스트 연결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오늘 처음 봤어요. 제가 어떤 순서로 찾으면 쉽다 그랬죠? 자, 첫 번째 바인드 데이터셋 속성이 있나부터 봐라 그랬어요. 그죠? 자,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고 없으면 포기하고 단독 모드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근데 오늘 보이네요. 자, 그럴 때는 두 번째 버튼 눌러서 자, 같은 것끼리 집합시키는 거예요. 집합.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미 다 배우셨죠? 자, 데이터셋 두 개 나옵니다. 바인드 뭐 하는 거예요? 메인이죠. 주고받는 관계. 그죠? 인어는 뭐 하는 거예요? 참조의 관계. 내가 갖다 쓰기만 했어요. 자, 지금 방금 직급 코드 보여드렸죠? 자, 얘를 어디다 연결할까요? 제가 지금 직급 코드 추가해요? 그럴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참조 관계로 연결하시고, 자, 코드가 어디 들어있는지, 데이터가 어디 들어있는지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연결하면 선택한 직급에 대한 코드 값을 밸류에다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나만 갖고 끝날 게 아니죠? 조회 조건으로 전달할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줄 거예요? 바인드. 누구랑 연결해서 주고 싶으냐. 자, 목적지까지 선택하시면 전체 스케줄이, 전체 동작이 마무리가 됩니다. 나는 이 값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DS 사원에게 세팅해주고 싶다. 자,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자, 모양이 이렇게 잡히겠네요. 자, 해당하는 직급, 이 직급은요, 리스트, 예, 해당하는 직급 데이터셋에서 목록을 가져다 꾸몄고요. 자, 코드 값을 주면 얘는 그 값을 아예 칠을 해버립니다. 얘는 콤보가 아예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위치를 칠해가면서 내용들을 보여주고요. 얘는 포커싱이 나가지 않아도 위치만 바꿔줘도 이 해당하는 코드 값으로 밸류를 처리해서 연결된 데이터셋의 바인딩 효과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의 특성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디오 한번 해볼게요. 라디오. 자, 라디오 버튼을 생각하고 그렸는데 버튼 안 나오고 라디오 박스만 나왔네요. 자, 이 안에 라디오 버튼이 동적으로 움직일 때, 라디오 버튼이 두 개 나왔다, 세 개 나왔다 할 때,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나 코드가 테이블을 통해서 움직일 때, 자, 그럴 때는 데이터셋을 쓰시는 겁니다. 요렇게. 자, 지금 테이블에는 남이라고 들었지만 나중에 남자로 바뀔 수도 있을 거고요. 한문으로 바뀔 수도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 해당하는 내용들을 데이터셋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긁고 오세요. 코드, 공통 코드들을. 자, 이렇게 끌고 오셔서, 자, 라디오 버튼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어려울 때 뭐부터 찾아요? 바인드 데이터셋 있나 없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버튼으로 이동해서 얘가 도대체 어디에 뭉쳤나? 자, 데이터 파트를 찾으시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옹기종기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방금 보신 공통 코드. 자, 공통 코드를 인어, 참조 관계로 엮어주시고요. 자, 코드가 들어있는 부분하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을 매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내용을 혼자 갖고 끝날 거예요. 그런 날도 있겠죠. 그죠? 자, 요거를 라디오 버튼을 만약에 조회 조건에서 쓴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성별 코드를 꺼낼 때 라디오.value로 꺼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코드 값. 얘는 M이고, 얘는 M이고, 얘는 W, 뭐 이런 코드 값을 꺼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밸류에서. 하지만 오늘은 그 값을 혼자 가질 거 아니에요. 누구까지 연결할 거예요? 자, 메인 데이터셋인 DS4원으로 연결. 그 중에서도 어느 컬럼에다가 갖다 집어 넣어주고 싶다. 자, 이러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구성을 이렇게 해서 화면 연결을 마치도록 하죠. 데이터가 제 화면처럼 다들 연결되셨나요? 자, 이제 위에 있는 버튼, 위에 있는 테이블을 누르면 밑에 있는 내용들이 왜 그런 내용으로 변해가는 건지, 그죠? 자, 연결고리, 지금 현재 로직 없이 어떻게 바인드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특히 콤보, 내장하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얘가 한 바퀴 돌려서 코드 주면 데이터로 찾아주고, 데이터 선택하면 코드 값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요런 관계도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인딩. 다 이해되셨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감 잡으셨죠?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리드 좀 손대보죠, 그리드. 자, 그리드 계속 이렇게 놔두면 사실 보기가 안 좋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드를 조금 모양 있게 자,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인딩도 끝났고 하니 얘는 이제 더 이상 데이터셋 안 보여주고 자기도 좀 예쁜 모습으로 보여줄래요. 자, 해당하는 그리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상세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상세 그리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 상세 디자인에 보시면요. 각 셀이 있어요, 셀. 자, 셀을 누르면 이 셀에 들어있는 속성들이 이쪽에 쭉 알파벳 순서로 리스트업이 됩니다. 밖에 있는 거하고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내용들을 찾으실 거예요. 자, 특히 헤드라인에 붙어 있는 이것들. 자, 보통 타이틀로 쓰실 거죠? 근데 영어 나오면 어색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글로 내용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목, 자, 4번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텍스트예요. 자, 텍스트란에 가서 얘를 4번, 4번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치에 가서 이름을 또 텍스트 찾아서 이름이라고 바꿔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밖에서 우리가 이거 한번 써봤어요. 디자인 소스. 어때요? 한 번에 위치 찾아서 텍스트로 고치니까 조금 더 편했죠. 자, 여기도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손쉽게 찾아서 이름 부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자, 저는 일단 타이틀을 다 바꿨지만 여러분은 꼭 다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기능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편집 가능하다. 자, 그리고 내용을 다 변경하셨으면 자, apply change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용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되죠? 원상태로 복귀 되겠죠. 자, 그런 거 고려하시면서 자, 누르시면 이제 내용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텍스트도 편하지만 사실 컬러 같은 건요, 눈으로 보면서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자, 해당하는 거 배경 색깔도 적정한 수준에서 변경해 보세요. 자, 위에서 버튼을 선택할 때 저희가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었죠? 드래그를 통해서. 얘도 드래그는 가능합니다. 단지 헤드하고 바디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헤드는 헤드끼리만, 바디는 바디끼리만. 자, 쭉 끌고 와서 드래그 가능하고요. 자, 위에 저희가 밖에서 추가 선택할 때 컨트롤 키 누르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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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대로 멀티 선택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보통 헤드 값들은 다 똑같죠? 자, 이럴 때는 아예 그룹을 선택하세요. 헤드라고 하는 그룹을 선택하시면 통으로 다 선택돼서 한꺼번에 무언가를 정의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자, 저는 배경 색깔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바디도 이왕이면 선택해서 가운데로, 정렬을 가운데로. 자, 이제 겉의 모양은 대충 잡혔고요. 자, 알맹이 모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컬럼마다요. 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모양을 바꿔줄까?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름은 뭐 텍스트 그냥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특별히 모양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두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옆에 있는 4번으로 가니까 4번은 디스플레이, 글자인 것만은 분명하라. 이왕이면 밖에 보이는 것처럼 마스크 기능이 좀 들어있다면 보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것들. 자, 그렇다면 얘도 마스크 기능 있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 마스크 에디터에서 썼던 거 그대로 자, 활용 가능합니다. 자, 포맷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A가 무슨 근이냐 그랬어요? 알파벳으로 대문자만 두 개 받는다. 그죠? 샵 기호는 숫자로만 세 개 받는다. 자, 이런 기능 그리드에도 있네요. 마스크 기능. 자, 이거 사용하세요.
자, 이제 5번이라고 붙어 있는 입사일자가 보겠습니다. 입사일자. 자,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볼까요? 글자도 물론 숫자형 글자죠. 날짜도. 하지만 리스트업을 딱 리스트를 열어보니까 데이트라고 하는 더 좋은 타입이 있네요. 그죠? 날짜로 보여줘라 이거죠. 자, 그랬더니 얘가 얼른 알아채고 연월일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자, 하지만 좀 잘못 찍었어요. 우리는 대시 안 씁니다. 슬래시 써요. 우린 점 찍어요. 양식이 바뀔 수 있죠? 자, 이 양식이 근데 데이트 포맷이라고 안 부르고 아까 마스크 주셨던 부분 여기에다 똑같이 적어요. 누구처럼? 캘린더처럼. 캘린더에서 YYMMDD 포맷 써보셨죠? 자, 요 양식 그대로 살려서 요렇게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똑같은 문장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마스크에 들어가는 문자는요, 디스플레이 타입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타입 텍스트는 마스크 에디트를 참조하시고요. 디스플레이 타입 데이트는 캘린더를 참조하세요. 자, 그러면서 마스크 문자를 양식대로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혼 여부 한번 가볼까요? 자, 결혼 여부 디스플레이 뭐 좋은 게 없을까요? 자, 열어보니까 체크박스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선택하시면 바로 바뀝니다. 왜? 데이터를 1010 불린값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모양만 바꾸면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쉬웠어요. 자, 이제부터 좀 복잡합니다. 누구? 부서. 부서. 자, 부서 보니까 밖에서 어떻게 했어요? 콤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 안에다 글자로 바꿔서 보여주니까 사용자가 잘 찾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얘를 콤보처럼 있어요. 자, 그러면 콤보처럼 보여주면 좋겠다 이거죠. 글자로 바꿔서. 자, 근데 아직까지 반응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왜? 얘가 도대체 얘를 어디서 바꿔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매핑 테이블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걸 뭐라고 불렀죠? 이너 데이터셋. 그죠? 근데 얘는 뭐 이름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콤보 사용하시는 경우에 콤보용 데이터셋. 얘가 바로 이너 데이터셋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쓰셨던 직급 데이터, 아니 부서 코드 데이터셋을 써보세요. 자, 그리고 바로 위에 코드 주는 부분이 있네요. 코드. 자, 바로 위에다가 코드 주세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콤보 텍스트 어디서 가져올까요?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다가 예, 해당하는 위치를 적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반응이 좀 오셨을 겁니다. 자, 01이라고 더 이상 안 보이고 인사부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리드 컨텐츠 에디터는요, 약간 시뮬레이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디자인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처럼 데이터 반응이 좀 와야 되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내 화면은 01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설정이 덜 잡히신 거예요. 잘 안 된 겁니다. 자, 점검을 다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디스플레이 타입을 잡으세요. 콤보라고. 잡으셨어요? 자, 그리고 콤보의 이너 데이터셋 줄 차례죠? 자, 이게 콤보용 데이터셋이라고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콤보용 데이터셋 찾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위에 콤보 컬럼. 이게 코드 컬럼이에요. 그리고 밑에 콤보 텍스트. 밸류 컬럼 연결하시면 데이터가 이제 인사부로 보일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타입을 보면, 자, 여러 가지 타입이 보입니다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익히 하시는 웹에 있는 테이블과 마이 플랫폼의 그리드는 생긴 건 비슷하지만, 성격은 완전 반대 그랬어요. 제가. 그죠? 완전 반대. 자, 서로 생각하는 게 반대예요. 자, 여러분이 웹에서 사용하시는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죠? 몇 줄 그릴지 먼저 결정해서 폼을 돌리면서 해당하는 라인 하나 그리고 데이터 담고 반복 구조로 갔었는데 마이 플랫폼 데이터셋은 어떻게 해요? 한 세트 양식을 먼저 그려놓고는 데이터셋하고 연결해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만큼 저절로 루프가 늘었죠? 자, 이런 방식을 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웹에서 쓰시던 테이블은요, 걔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구조뿐입니다. 구조, 선. 자, 그래서 그 안에다가 제가 에디트 모양으로 10개를 달아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라인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에디트를 그 인풋 타입 쓰고 거기다 데이터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뭐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오브젝트가 테이블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테이블 안에 테이블도 집어넣을 수 있죠. 하지만 마이 플랫폼은 그 반대를 선택합니다. 자, 이 방법에는요, 이 테이블 방법에는 표현이 자유롭다는 장점과 그 대신
개수만큼의 오브젝트가 생긴다는 단점이 생겨요. 제가 에디트 10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에디트 박스 10개 올라간 거죠. 데이터 20건 조회하면 에디트 박스 20개 올라간 거예요. 자, 이만큼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화면이 무거워지고 오브젝트 많아지고 핸들링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이 플랫폼은 반대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양식을 미리 제시합니다. 아무거나 못 집어넣어요. 테이블 안에 테이블 못 들어가고요. 저희가 디스플레이로 열어드린 거 외에는 하나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이 조금 불편하겠죠. 그죠? 좀 폐쇄적이에요. 자, 하지만 이 안에 오브젝트는 딱 하나, 그리드 하나만 올라간 거지, 에디트 박스 10개, 뭐 콤보 박스 10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 많아져도 가볍습니다. 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업무용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데이터를 많이 다뤄야 될 거. 이분들, 이 뭐 미니스톱에서 주문되실 때 한두 개 내겠어요. 100개, 20개씩 막 내실 건데, 이런 데이터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가벼운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드 쓰시는 거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자,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자, 다 됐으면 일이 다 그립니다. 자, 디스플레이 타입 열어보면요. 자, 제가 뭐라고 전제를 박았어요? 가볍지만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면 쓸 수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반론 필요 없습니다. 왜 쓸 수 없어요? 이런 건 저한테 따지 마시고,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즉, 이 안에 지금 제가 리스트가 없어서 이 얘기 드려요. 밖에서 리스트 썼는데 여기서 아무리 뒤져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전화 걸자. 리스트 못 써요? 못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없으면 못 쓴다니까. 자, 그럼 대신 다른 걸 써야죠. 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적당한 건 아마 콤보일 겁니다. 리스트 형태를 다르게 바꾸면 아마 콤보. 자, 연습하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자, 콤보 어떻게 맞춘다고요? 자, 콤보형 데이터셋. 자, 집어넣어 주시고. 그죠? 자, 콤보 코드. 코드 어디서 집어와야 될지 알려주시고. 자, 콤보가 텍스트 보여주고 있죠? 자, 텍스트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만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리스트 모양은 아니지만 아마 원하시는 모양의 데이터가 보일 겁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성별 넘어가 보죠. 네. 디스플레이 타입에 리스트 없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어디로 써도 여러분 안 쓰셨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디스플레이 타입에 라디오 없습니다. 라디오. 방송할 계획도 없대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없으면 못 쓰는 거라 그랬죠? 라디오 못 쓰는 겁니다. 뭐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본사로 전화하셔서 직접 해결하시고요. 자, 당장은 없는 거예요. 없으면 못 쓰는 거라 했죠. 삽입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결국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텐데, 적당한 거는 아마 1순위 콤보일 거예요. 근데 콤보는 우리 오늘 할 만큼 했어요. 충분히 연습을 했고. 자, 라디오를 변형해서 쓰시면 보통 체크박스 많이 쓰시더라고요. 라디오가 꼭 동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면 체크박스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 어토마티브하게 선택할 수 있게. 자, 이렇게 쓰시는 경우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도 오늘 안 쓰려고요. 그런 로직이 좀 많이 들어가서. 대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자, 해당하는 거 성별을요, 제가 라디오 버튼 만들려고 남자, 여자, 기타 갖고 만들어 갖고 왔어요. 오늘 이 멤버 중에는 아줌마가 없나 봐요. 보통 이런 거 보여드리면 기타를 자기 혼자 막 아줌마로 막 바꾸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3에서 아줌마로 막 바꾸는데. 자, 사실 여러분의 데이터에는 아줌마가 없죠. 기타도 없고 외계인도 없고. 달러 값이 두 개 있을 거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 그죠? 이거 코드 테이블에다 보관해요? 안 해요. 네, 그죠? 그냥 대충 코드 정해서 개발자들이 다 알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체크박스에 연결하는 YN 있죠? 그죠? YN도 YN 들어있지만 Y가 뭔지, N이 뭔지는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그냥 마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하다 못해 해석이 안 되면 Y를 그냥 화면에 보여줘도 되고, 그죠? N을 그냥 보여줘도 돼요. 자, 하지만 조금 친절하게 우리가 이거를 확인, 아니면 예, 아니면 선택, 적당한 글자로 바꿔서 보여주죠. 자, 이걸 해보려고요. 코드 말고 텍스트를 변환, 치환하는 경우. 자, 지금 이 성별을 제가 3개밖에 안 되니까 대충, 예, 함수로 치환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보통 쿼리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라클 쿼리를 예를 들면 오라클 안에서 Y라는 글자를 확인이라는 글자로 바꿔치기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로직이 뭐가 들어갔을까요? 아마 디코드 함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자, 마이 플랫폼 그리드 안에서 디코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Y 그대로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줄 때만 선택, 예,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결국 얘를 그렇게 쓸 텐데요. 자, 보세요. 자, 얘가 됐던, Y가 됐던, 결국 글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디스플레이는 그냥 텍스트 놔둘게. 자, 그 대신 콤보로 안 가고 바로 쭉 내려와서 1로 가려고요. EXPR. 자, EXPR 들어가 보니까 옆에 팝업 보조 버튼 보이네요. 자, 이 보조 버튼 눌러보세요. 자, 눌렀더니 뭔가 입력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창 제목이 뭐예요? Expression String 입력 창입니다. 자, Expression 많이 보시게 될 단어예요. 자, 표현 수식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포뮬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포뮬러, 함수 기능. 자, 이걸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엑셀들 많이 쓰시죠? 그죠? 엑셀에서 값을 셀에다 입력할 때 1, 2, 3, 4 때려줄 수도 있지만 이 꼴기호 딱 붙이면 뭔가 특수 작업들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게 바로 이 익스프레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뮬러 기능이에요. 이 꼴기호 딱 붙이면 뭐 할 수 있었죠? 1 더하기 1 하면 연산해주죠. 그죠? 연산자를 쓸 수 있었어요. 두 번째, 1이라고 직접 기술 안 하고 A1 더하기 B1 셀끼리 더해서 합을 낼 수도 있었죠. 컬럼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엑셀에서 제공하는 sum, average, min, max 같은 함수를 부를 수 있었죠. 그죠? 자, 얘도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이 안에는요, 연산자가 등장할 수 있고요, 컬럼명이 등장할 수 있고요, 함수가 등장할 수 있어요. 자, 함수는 뭐, 어떤 거? 자, F1키 누르시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함수 목록이 컴포넌트 부분 말고요, 바로 위에. 스크립트 API라고 하는 부분에 목록 정리가 쫙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서비스 API는 여러분용은 아니에요. BSB용. 아까 제가 녹색 아이콘 보여드렸죠? 자, 걔 거라서 빼고 요 두 개만. 요 두 개만 자, 쓰겠습니다. 특히 베이직 API 밑에 여러 가지 함수가 들었어요. 자, 이것들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중에 decod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처럼. 예. 자, 사실은 함수 호출 기능을 이용하려고 해요. 근데 그 함수 중에서 디코드가 있는 겁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에는 디코드 함수 없죠. 예, 그런데 마이 플랫폼에는 가능합니다. 예, 오라클에 있는 건 다 되지 않아요. 예, 그 중에서 일부만 저희가 마음에 드는 것만 몇 개 집어넣었으니까 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라클이나 이타에서 쓰셨던 디코드 문장하고 거의 유사할 겁니다. 문법 그대로 살렸으니까 자, 디코드 함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자, 이 안에서 연산자하고 함수를 부를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함수를 불러보죠. 디코드 함수 나와요. 자, 함수 첫 번째 칸, 오라클하고 똑같아요. 컬럼명을 써줍니다. 이 컬럼명은 DB 컬럼명 아니고요. 데이터셋 컬럼명. 지금 데이터셋 안에 들어있는 컬럼명. 그럼 얘가 요 대신 M자를 뿌려줄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매핑을 짜시는데요. 오라클처럼. 자, M 데이터 들어오면 나는 얘를 M이라고 보여주면 모를 테니까 남자로 바꿔주고 W 코드 값이 들어오면 얘를 여자로 바꿔주고 둘 다 아니면 나는 디폴트 값을 쓰겠다. 기타라고. 자, 이렇게 내용들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세미콜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일 문장으로 적으시고요. 따옴표는 작은 거, 큰 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신 쌍은 맞추셔야 돼요. 작은 걸로 시작하면 작은 걸로 막아주고 큰 걸로 시작하면 큰 걸로 막아주고 자, 혼재해서 쓰시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자, 해서 내용을 넣으면 자, 이렇게 명칭을 디코드 문장을 수행해서 자,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넣으셨어요. 자, 내용들 다 넣으셨으면 조금 더 나가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 익스프레션 기능을요 여러분들에게 함수 호출 기능으로 알려드립니다만 사실 여러분 엑셀을 한번 볼까요? 엑셀에서 이꼴 기호 붙이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썸 부르는 거예요? 아닐걸요? 보통은 연산 많이 하죠. 그죠? 1번, 2번 컬럼 더해서 3번 자리에, 4번에서 5번 빼서 6번 자리에. 이런 것만 해야죠. 자, 사실 마이 플랫폼도 그래요. 이 익스프레션 기능을 이용해서 연산이 더 많이 쓰는 거예요. 특히 가로축으로 합계 같은 거 필요할 때. 자, 그럴 때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사원 목록이죠. 근데 사원 목록 말고 사원별 판매 금액이라고 그러죠. 1월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쭉 서머리 해가지고 월별로 12개 만들어서 본 거예요. 자, 이런 경우 테이블에 월로 컬럼이 12개, 1번 컬럼부터 12번 컬럼까지 있었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1년치 합계가 되죠. 근데 이 내용이 테이블 안에 들었을까요? 보통은 없을 거예요. 그죠? 컬럼이 12개면 그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이거 썸을 바꿔야 되는데 보통은 안 넣죠. 그 대신 화면에는 나와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뭐 하죠? 데이터 꺼내고 연산을 쿼리문 안에다가 쭉 써가지고는 그 내용을 디스플레이했죠. 자, 근데 이 방법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성능적으로는 서버가 더 월등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쿼리를 만드시면 이 쿼리는 이 화면에서 밖에 못 써요. 그죠? 그리고 다른 화면에서 똑같은 데이터, 이번에는 연산을 1월부터 6월까지만 하면 어떻게 해요? 쿼리 또 만들어요. 쿼리만 수십 개. 자, 그러면 관리도 어렵고 쿼리를 오래 복잡하게 짜시면 사실 찾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능을 쿼리에서 안 하고 끌어내려서 조금 딸리지만 클라이언트에서 하려고 해요. 자, 여기다가 연산식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겠네요. 여러분의 테이블 안에는 컬럼이 12개, 그죠? 13번째 컬럼이 없죠? 그러면 12개까지만 갖고 오세요. 자, 그럼 데이터셋에도 12개만 생길 거예요. 근데 화면에 보일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보이고 하나 더 보여야 되죠. 자,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짜 컬럼을 만드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가짜 컬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꼭 데이터셋에 있어야 열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가짜로 컬럼을 하나 만듭니다. 타이틀은 각자 조정하시기로 하고요. 자, 바디로 내려가 볼게요. 자, 바디에 보면 자, 디스플레이 일단 빼놓고 EXPR 바로 갑시다. 테이블에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셋 없어요. 컬럼 연결할 것도 없고 수식으로 대체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EXPR로 바로 와서 여기다가 수식을 여기다 적으세요. 쿼리문에다 적지 마시고 그거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다 적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의 메리 항목, 컬럼 명을 기술하라는 얘기죠. 무슨 컬럼 더하기, 무슨 컬럼 더하기, 무슨 컬럼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자, 얘네들이 숫자였다면 아마 합산이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류도 안 날 거예요. 왜? 자바스크립트는요, 이 플러스 기호, 이중연산하죠? 숫자끼리는 더해주고, 문자끼리는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마 세 컬럼의 내용을 다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자, 식 쓰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만드시고, 자, 그 다음에 클로즈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실행. 자, 특히 마지막에 있는 가상 컬럼 잘 좀 봐주세요. 그죠? 자, 얘 원래 서버 안에 없어요. 그죠? 쿼리에도 안 적었어요.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화면을 그릴 때 데이터셋으로부터 그리드가 라인을 하나 그릴 때 자동으로 계산해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내용들 중에 일부가 사용자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부서 코드 같은 게 사용자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콤보에서 바뀌면 얘가 데이터셋으로 수집되고 데이터셋이 바뀌면서 그리드가 갱신되고 그리드는 갱신하면서 연산을 다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를 재계산까지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 안 대고 로직 딱 한 번만 써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편한 기능, 단 사용법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는요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을 경우에만 이렇게 씁니다. 그죠? 제가 DB 안에 12달 컬럼밖에 없어요 그랬죠? 13번째 컬럼 가져가도 쓸데가 없을 때 그럴 때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13번째 있어요 아니면 13번째 갖고 가야 돼요 이러면 쿼리에서 꺼내오거나 아니면 데이터셋에다가 컬럼을 하나 추가하거나 자, 이런 방법으로 만드셔야지
여러분의 데이터는 오로지 요한으로 들어오고요. 나중에 서버로 갈 때도 요한에 있는 내용들만 전달이 됩니다. 그리드에 보이는 건 안 갈 거예요. 자, 실제 내용은 데이터셋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것만 조심하세요. 자, 그래도 아마 여러분 화면 중에 태반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죠? 화면에서 보고 끝나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법은 이 정도까지만 예,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하는 내용은 이 정도에서 자, 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